그날 오후. 엄마 갈아입고. 응. 그러다 어제 뭐 잘라 얌전하게 막 팽개치지 말고 이왕 던지는 거 잘 던져. 꼬리에 잘 던졌다. 딱 꼬리도 못한. 이것 봐. 자 한번 등에 걸어 이렇게. 아 저기 암이 싫어하는 게 맑은 공기래요. 쓰는 게 안 걸릴 거 봐. 엄마 아빠 닮아서 안 걸릴 거 봐.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서 사야 될 거라는 거야 내가. 영주 승기. 아니 그거 가방에 넣어 그냥. 집에 돌아온 승규 씨는 다시 외출 준비로 바쁘다. 엄마 기분도 풀어줄 겸 같이 근처 산을 다녀오기로 했다. 오셔서 운동하셔. 일로 오셔요. 출발 출발. 야 가방까지 매개하군요. 산에 올라가서. 아니 먹으니까요. 정혜 씨는 내일 아침 산에로 오른다. 암을 앓고 치료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해왔다. 폐암만 됐다. 좋은 공기 마셔야 돼. 폐는요. 살다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제 가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만 하자 이렇게 살까지니까 달려봐. 한번 고민은 해봐야겠다. 아, 네. 아, 일 끝나고 엄마를 이렇게 상담이 된다 이거지? 아침에 가야지. 형과 아침에 물건 떼고. 아침에 시작하기잖아. 엄마, 나 5시 20분에 같이 나가. 그럴까? 응. 한 달만 딱 다녀봐. 그냥 시작 먹어가면서 건강해. 엄마 봐봐라. 아, 스스로 세 번 하다 누가 믿냐? 자궁암이 폐로 전이된 후 거듭된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했던 정혜 씨. 해외 유학 중이던 누나를 대신해 엄마 병수발을 도맡았던 사람은 승규 씨였다. 그 당시 정혜 씨는 아들 도움 없인 씻는 것조차 힘들었었다. 이렇게 아들을 대동해 산에 오르게 된 오늘이 정혜 씨에겐 말 그대로 역사적인 날이다. 5년간 이어진 암 재발과 투병. 정혜 씨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었다. 자궁암에서 간암에서 폐암. 그게 다 전이가 됐던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 1년 안 됐죠. 작년 4월 달에 항암 끝났어요. 그리고 한 1년 안 됐어요. 아, 그렇게 산에 다니신 적은 얼마 안 되시고요? 다녀보니까는 날마다 일만 하다가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새 돌고 뻐꾸기 돌고 8년을 살려나 1년을 살려나 몰라도 하여튼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걸어야죠. 다녀야죠. 좋으니까. 산이 좋으니까. 엄마를 돌보느라 승규 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었다. 그래도 엄마를 살리고 가게를 살리는 게 승규 씨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암이신 거 알았을 때는 가족들 모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아유 누나 그때 누나는 호주에 가 있지 저 혼자 있지 아우 그때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더구나 또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진짜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진짜 딱 봐야 주저앉고 나서 울고 아유 그때 한 번 더 수술했었거든요. 재발하고 나서 근데 엄마가 갔다 오면서 전화도 안 받고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있다가 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그냥 시장에서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지금 뭐 옛날이 건강 엄청 좋아지신 거네요. 아 엄청 좋았죠. 그죠? 진짜 좋아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해 함께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승기 씨가 이뻐요. 얼마나 이뻐한데요. 진짜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면 따다다 줄 정도로 이뻐요. 그렇게 이뻐요. 승기도 알아요, 조금만. 많이 몰랐다.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 승규 씨가 모를 리 있겠는가.